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단 주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 주얼은 일단 군단에서 나옵니다. 3군단, 4군단, 5군단 이렇게 지도 장치에 상징을 넣고 돌리게 되면 끝없는 분쟁의 영토라고 포탈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 랜덤한 확률로 군단 주얼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크로맨서는 보통 고상한 호만이라는 주얼을 사용합니다. 총 5가지가 있고 직업별로 사용하는 군단 주얼이 다들 다릅니다. 저는 오늘 군단 주얼 설명드리는데 네크로맨서 기준으로 조금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상한 호만이 뭐냐면 일단 빅타리오 주화 137,620이라고 나와있죠. 왼쪽에 보이시는 빅타리오는 큰 노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끼면 과시의 정점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Alt를 눌러보면 빅타리오라고 또 나오고 카디로도 나오고 카스피로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카디로가 나온다면 여기가 과시의 정점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주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중형 노드 이 옵션들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지능 스탯도 있었고 중형에는 인내의 유대 에센스 추출, 빠른 회복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끼는 순간에 이 소형 노드들은 전부 없어졌고 중형 노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노드도 보시다시피 바뀌었죠. 그래서 왼쪽은 큰 노드, 오른쪽은 중형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와 숫자에 따라서 옵션이 바뀌게 되는데요. 대형은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중형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노릴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소환수 피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빚어주 오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껴봤습니다. 꼈을 때 소환수 피해 80%, 소환수 피해 80%, 그리고 빚어주 오라 효과 15% 이렇게 몰려있죠? 그러면은 빈민가가 두 개 있고 우월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빈민 1우월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총 이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군단 주얼을 처음부터 쓰진 않잖아요. 레벨업을 하고 어느 정도 탱 구성이 되고 했을 때 딜이 모자르거나 하면 그때 소환수 피해를 노려서 군단 주얼을 채용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안 찍혀 있을 겁니다. 권능 충전 최대치를 네크로맨서가 찍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도 찍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링은 되는데 몬스터, 정복자들이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 딜이 약한 거니까 딜을 어떻게 올릴까 생각해 보면 노드에 보시면 전부 다 소환수 피해가 10%씩 올라가죠. 그리고 공격 속도도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눈 주얼에서도 챙길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군단 주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 노드에 보시면 소환수 피해가 30%까지 많이 올라가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80%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장비에서도 80%까지는 안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상한 호만을 어떻게 좋은 거를 노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대형 노드라고 했고 오른쪽에는 중형 노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신성한 오브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 대형 노드하고 중형 노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와 숫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빅타리오가 아닌 카스피로나 카디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처음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네임드 주얼들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사실상 검색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잘못 올린 사람들 거 라이브 검색해가지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오브를 돌려야 되는데 초반에 한 20개 정도 모였을 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뜨고 어떻게 보면 1빈민, 2빈민 정도는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꼭 기존에는 노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꽂고 나면 소형 스탯이 전부 다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졌죠? 원래 기존 옵션이. 그래서 기존에 찍었던 무의미한 옵션은 지워주셔야 돼요. 스킬 반환을 통해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도 필요 없죠. 치명타 확률하고 영광에 대가는 뭐
무 옵션이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옵션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군단 주얼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각 직업별로 원하는 주얼이 전부 다를 겁니다. 시즌 극초반에는 조금 가격을 이루고 있지만 이후에는 주화나 큰 노드 상관없이 그냥 구매하셔서 신성은 어부를 돌리셔서 원하는 옵션을 노리는 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딜이 어느 정도 정복자한테 안 들어간다 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게 바로 군단 주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즌 준비하시면서 어떤 숫자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셔서 라이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신성한 어부를 통해서 딜이 딸릴 때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바!